자, 그럼 오늘 시장 이제 어떻게 마무리 지을지 마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와 함께 남은 시간의 마감 전략 들어볼 텐데요. 전문가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우리 시장 여전히 뭐 좀 살펴봐야 할 것들도 많고 어제 급등 이후에 약간 쉬어가는 모양새입니다. 어떻게 마무리 준비하고 계십니까? 오늘 뭐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라는 것은 뭐 내일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이슈인 미국의 6월 CPI 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어느 정도 예상은 좀 하셨을 겁니다. 하지만 뭐 쉬어가는 자리에서도 그래도 상승세를 보이면서 움직임이 나타나주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그래도 시장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. 특히 지난주에 조정폭을 좀 더 만회하는 흐름들까지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오늘 보시면은 삼성전자를 비롯한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섹터들이 여전히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. 원달러 환율이 급격하게 워낙 강세로 좀 전환을 하면서 여전히 1300원 하단으로 좀 머물러 있으면서 워낙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 역시 긍정적으로 판단이 됩니다.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외국인들의 매도와 함께 좀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. 에코프로의 2분기 실적이 예상치에 좀 컨센서스에 하회하는 모습이 나타나졌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그 수급이 쏠림 현상이 있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들이지 전반적으로 시장이 뭐 약하다라고 보기보다는 좀 관망세로 유지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선 내일 발표되는 미국의 CPI 지표를 확인하고 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 지금 시장은 6월 CPI가 3.1% 정도로 나올 것이다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에 좀 부합하는 흐름들이 나타나준다라면 연준의 매파적인 우려감들은 조금 완화되는 흐름들을 보이면서 지수는 좀 추가적인 상승세도 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종목별 대응보다는 여러분들이 내일 발표되는 CPI 지표 발표를 확인하시고 대응을 하시고 예상치에 부합하는가 안 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시고 부합한다라면 시장은 추가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예상치보다 상회하는 흐름이 나타나준다라면 한번 눌렸다 갈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되 뭐 큰 눌림은 아닐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이제 오늘 밤에 발표될 CPI 조금 기다리면서 오늘 장 마무리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.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